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인기 강사 조용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 그러면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는 신미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았을 때 상악 전치부는 누구나 신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 이야기 많습니다. 이게 신미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사람의 경험과 취향에 따라서 각자의 선호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바라보는 신미와 환자가 느끼는 신미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기능적인 회복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심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바로 환자를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특히 초보자들은 굉장한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상악 전치부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환자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해결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저는 사실은 신미 쪽을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능적, 신미적인 정도를 높이긴 하지만은 그것에 메인 요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진료.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기능적, 신미적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미 강의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 외과가 아닌 어떻게 보철과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실 거고, 특히 이 전치부에 관계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며칠씩 이렇게 이 상악 전치부만 놓고 하더라도 할 내용이 뭐 넘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덴탈빈의 다른 원장님들의 강의를 보면은 상악 전치부에 대한 강의가 이론, 실전 모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외에도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에서는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들본과 바이오 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면에서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제 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